반갑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같이 볼 건데요.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자, 앞페이지 빠르게 풀어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면시 밑반 격자 구조 단면 5번 이하 처리되셔야 되고요. 자, 2번은 어때요? 물이 표면 장력이 크다. 흘러 넘치기 전까지 동전이 많이 들어간다로 처리되셔야 되죠. 니은 디귿은 어때요? 표면 장력이 크다. 구형을 이루고자 하는 힘이 크다가 되셔야 됩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이 맞죠. 답 4번이십니다. 자, 3번을 보시면 P1에서 끓는 점이 A 도씨다라고 했기 때문에 T2는 A 도씨보다 작죠. 기억 맞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쭉 올라가세요. 무슨 상태야? 액체 상태야 라는 거. 자, 그 다음 P2 확인하시고요. T1 확인하시고요. 응고라 그랬습니다. 기액고로 가는 상변화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물론 그러나 엔탈피 변화량 발열 반응으로 0보다 작다 처리되셔야 되죠. 기억만 1번이고요. 자, 그 물질의 N차 물이 1강에서 분자간 인력 배우잖아요. 상태 변화에 대해서를 이용해서 끓는 점을 묻겠다. 분자간 인력을 묻겠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끓는 점이 높다라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냉각을 시켰을 때 끓는 점이 높지 않아? 그럼 먼저 액화가 돼. 더더더더 냉각을 시켜야 액화가 됩니다. 그걸 이용하셔서 X의 끓는 점에서 액화가 됐어. Y가 액체 상태로. 더더더더더더 냉각을 시켜야 Z는 액체 상태가 될 거야. 자, HF의 끓는 점이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가 HCl이고 넌 F2야. 분자량이 비슷할 때 어때요? 내가 극성 분자니까 끓는 점이 높아 처리가 되셔야 되죠. 자, Y가 HF가 맞습니다. 극성 분자니까 쌍극자, 쌍극자 간 힘이 존재해 맞습니다. Z가 F2예요. 분산력만 같죠. Cl2보다 낮아 맞습니다. 5번 처리되셔야 되고요. 자, 5번을 보시면 자, 프로페인의 연소 발열 반응이다. 틀렸어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2몰이 연소가 됐을 때야. 그럼 1몰이 연소가 되면 1300kJ를 뭐해요? 방출을 하죠. 1몰이라 그래서 26g일 때라 그랬습니다. 26g일 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g일 때라 그랬으니까 어때요? 26분의 1배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50이 맞아라는 거 이해는 맞습니다. 자, 각각 1몰 연소 나와 있고요. 1몰 연소면 마이너스 1300입니다. 그런데 방출되는 그 출입의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C3H8이 크다 처리가 되셔야 되죠. C2H2가 작다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니은만 2번이십니다. 자, 6번을 보시면 삼투 현상에 대한 실험이기 때문에 디귿은 어때요? 삼투 현상이 맞죠. 디귿은 맞아 연결되셔야 되고요. 자, 10g의 무조각을요. 5%의 포도당 수용액에 집어넣었더니 아, 감소했대. 그럼 삼투 현상은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 그럼 어때? 무가 저농도구나. 그러면 농도가 더 지난 10%의 포도당 수용액 집어넣으면 델타 C가 더 크기 때문에 삼투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겠죠. 물이 더 많이 빠져서 측정한 무조각의 질량은 더 작아질 거다. 처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액은 맞아, 디귿도 맞아 처리되셨을 거고요. 니은 보시면 물에다가 무조각을 집어넣었대. 물에서 무조각으로 물이 이동하겠죠. 질량은 10g보다 커질 거다. 3번 처리되셔야 됩니다. 자, 농도 문제에서 반드시 편리한 숫자 스타트 비례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실수 없이. 자, 물로 가셔야 되죠. 물 1kg에 NaOH 용질이 1몰 녹아있다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1g이 녹아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40분의 1배가 되셔야 돼요. 40분의 1배. 그럼 동그라미 먼저 하나를 추기실게요. 그럼 물은 25g인 거야. 물이 25g인 거야. 자, 그런데 자, 다시 400ppm이라고 하는 건 용액이야. 이번엔 용액이야. 용액 1kg에 용질이 400mg 녹아있는 농도다. 자, 편리한 숫자 스타트입니다. 400mg을 0.4g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이게 몇 배야? 0.4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꿔야 돼. 지금 현재 1g이 녹아있기 때문에 아, 이걸 1g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1g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1g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몇 배를 하셔야 되죠? 2.5배를 하셔야 되죠. 2.5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용액이 2500g이야. 자, 잘 봐라. 이건 용액이다. 용액이다. 1g을 빼셔야 됩니다. 그럼 용매는 2499g입니다. 이게 물의 질량이야. 물이 25였거든요. 자, 25를 더해서 2499가 나오는 건, 아하, 25를 더해보세요. 2499g이 나오는 건 답은 2번 철이 되셔야 됩니다. 편리한 숫자 스타트 비례식으로 푸시면서 용매, 용액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겠죠.